뭐야? 미쳤네. 안녕하세요. 슬기롭다 유튜브의 도시촌놈입니다. 이번에 가족여행을 다녀오느라 4일 정도 미니매추리 사육장을 관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귀뚜라미 부화 관련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켰는데 암컷 미니매추리 배에 묻어있는 핏자국을 발견했고 수컷 녀석이 암컷의 발톱을 쪼아서 생긴 상처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이 정신 못 차리는 수컷 녀석을 바로 격리시키고 병원을 가야 되는 상태인지 자연 치유가 가능한 상태인지 알아보기 위해 암컷을 좀 더 지켜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경험에서 나온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상처가 치명적인 상태라면 미니매추리가 시름시름 앓거나 움츠려들기 마련인데 적극적으로 먹이 반응을 보이는 걸 보니 생명에 영향을 줄 만큼 치명적인 부상은 아닌 것 같아 자연 치유를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먼저 사람 체온만큼 따뜻한 온수에 피가 묻어있는 부분을 깨끗이 닦아내주고 상처난 부분을 소독해준 다음 발열등이 달려있는 따뜻한 개별 사육장으로 옮겨줬습니다. 이틀 동안 소독을 해주고 3일차부터는 연고를 꾸준히 발라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렸는데요. 녀석이 자연치유를 하는 동안 에너지를 많이 소모할 것 같아 미러미랑 귀뚜라미를 부지런히 공급해줬습니다. 녀석도 걱정하는 제 마음을 느꼈는지 지금은 다시 알도 잘 낳고 혼자 생활하는데 더 안정감을 느낀 녀석이 처음으로 포란을 시작하더라고요. 이번 봄에는 미니매추리 자연부화에 관련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선 좀 더 밝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